주 PD가 오늘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덕사, 지극한 덕이라는 뜻인데요. 입구를 통과하니 공원처럼 잘 가꾼 뜰이 나타나고 여기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양녕대군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양녕대군은 조선 제3대왕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사이의 맏아들입니다. 적장자로서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조, 정종, 태종까지 개국 초기 조선 왕실은 권력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나라의 기틀을 다지면서 마침내 맏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으니 양녕대군은 제대로 된 제왕 교육을 받은 첫 번째 세자였습니다. 형제 간 고륙상쟁의 시대를 자신 때에서 마감하고 이후에는 평화로운 적장자 세습 전통을 세우려고 했던 만큼 세자에 대한 태종의 기대가 무척 컸을 듯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공부를 게을리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임금이 세자에게 공부 성과를 테스트했는데 대답이 신통치 않자 세자를 모시는 내시들에게 벌을 내렸다.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할 경우에 스승들에게도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등 태종이 자식 공부 때문에 속을 썩이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세자의 책봉되고 5, 6년 후, 그러니까 17, 8세 때부터는 세자가 탐닉했던 매 사냥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궁궐에서 매를 기르다가 아버지한테 발각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엄한 질책에도 세자는 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매 사육을 금하자 식사를 거부하며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양녕대군의 매 사랑은 폐세자 이후에도 계속된 그의 평생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나 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여자 문제였습니다. 17살 때 세자는 궁중잔치에서 봉지련이라는 기생을 본 후 밤에 궁궐로 몰래 들어오게 했습니다. 태종이 알고 기생을 옥에 가두자 세자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세자의 건강을 염려한 태종은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하사했습니다. 20살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기생 소행에 빠져 지내자 임금이 기생을 평양으로 내쫓았는데 세자는 또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더 무분별한 행각이 드러났는데 당시 상왕이던 정종의 애첩 기생 초궁장과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는 하나 큰아버지의 애첩을 건드렸으니 유교사회에서는 폐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문제의 끝판왕은 어리라는 여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리는 한 사대부의 첩이었으니 기생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리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세자는 한밤중에 궁궐 담을 넘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리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같이 가기를 거부했으나 세자는 거의 강제로 그녀를 말에 태워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격노한 태종은 어리를 데려오는 데 관여한 세자의 측근들을 참수하고 세자는 궁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전례 없는 아버지의 분노를 접하자 세자가 찾아간 곳은 종묘였습니다. 종묘는 태조와 조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나라에서 가장 신성시되던 곳입니다. 세자는 여기서 반성의 글을 올리며 다시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조선에서 종묘에 고하는 맹세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다짐이었으니 그 약속의 무게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태종에게도 절절한 뉘우침을 담아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태종은 세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태종은 그동안 세자가 사고를 칠 때마다 때론 꾸짖고 타이르면서
어떻게든 불행한 사태를 피해보려고 애썼고 이때도 다시 한번 아들을 믿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자는 아버지 몰래 어리를 궁에 데리고 들어와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을지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태종은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고 불과 손자 때에 와서 이런 자가 왕실에 나왔다며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고 합니다. 태종은 세자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마도 세자에 대한 기대의 끈을 거의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바르고 총명함이 더욱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궁에서 나온 지 20일, 이 기간에 아버지 태종은 아마도 다시 한번 세자가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태종에게 도착한 것은 세자가 보낸 경악할 수준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전하의 신연은 다 궁중에 들으시며 애지중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의 여러 첩을 다 내보내니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하고 어찌 스스로 반성하여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당신이나 반성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였으니 효를 제1의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모든 사람은 국왕의 신하이기도 했으니 이 편지는 군주를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태종은 편지를 받고 사흘 후에 세자를 폐위시켰습니다. 이때 세자의 나이 25살. 세자로 있은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자 신분의 이름이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바로 양녕대군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겠다는 태종의 의지에 따라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임명됐습니다. 태종은 2개월 후에 충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내려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중흥기 세종대왕 시대는 이렇게 세자 교체라는 급변 사태의 와중에 막이 올랐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 가서 살라고 하면서 문제의 여인 어리도 양녕과 함께 살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폐세자 된 양녕대군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기생들을 불러들여 놀았다가 상왕이 된 태종의 질책을 받자 밤중에 홀로 담을 넘어 가출했습니다. 양녕의 이 모든 문제 행동이 어리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자 어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에도 마을 사람을 죽게 한 일로 지방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지방관을 벌주라고 세종을 반 협박하거나 지방 아전의 첩을 빼앗으려고 했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첩을 빼앗았다거나 하는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양녕대군을 처벌하라고 지속적으로 세종에게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세종은 그를 감싸줬습니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이 죽고 동생 세종이 죽고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습니다. 세종 사후 왕실 어른 대접을 받던 양녕대군은 조카 수양대군이 피해 정권 탈취국을 벌일 때 그의 편에 서서 안평대군과 단종을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생 세종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데 그는 왜 세종의 자손들이 벌이는 고륙상쟁을 부추긴 것일까요? 양녕대군은 69살까지 천수를 누린 후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묘와 사당이 있는 곳에는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진 숭례문 글씨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당인 지덕사는 다른 곳에 있다가 1900년대 초에 이곳으로 옮겨와 지금은 사당과 묘가 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녕 대군을 폐위시키던 날 실록은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복받쳤을까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았지만 그 결정 후 역사의 패배자가 될 아들을 끝까지 가엽게 여기는 부모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양녕 대군이 똑똑한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세상 민심이 만들어낸 미담일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주필이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